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8월 둘째 주 AI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꽤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X.AI 뉴스인데요. 그록2가 나왔습니다. 베타 출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도 좋고, 멀티모달 지원, 특히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플럭스 AI라고 요즘 제일 그림 잘 그리는 AI가 결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는 일본에 이제 원래 이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사카나다 AI라고 하는 회사가 The AI Scientist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사카나다 AI가 지금 이제 유니콘 자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고, 저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약간은 좀 반가운 뉴스이기도 하고, 한국에도 좀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이 픽셀 9 시리즈를 쭉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AI 기능이 중무장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AI로 중무장한 픽셀 9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AMD가 하이퍼스케일 솔루션 제공자 GT 시스템을 굉장히 큰 돈에 인수를 했습니다. 4.9빌리언이니까 5조 원, 6조 원이 넘어가죠. 이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가 유니버설 뮤직 그룹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협력 협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록인데요. 예, 그록. 예, 뭐 그록 이전에 이제 엑스테드 AI 앨런 머스크가 돈 투자 받아가지고 첫 번째 버전 오픈소스로 굉장히 큰 모델을 발표했을 때에도 뭐 나름 임팩트가 있었죠. 이렇게 크게 발표하는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그록2는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AI 코딩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제 제품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 그록 2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X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특히 그림 그리는 거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 한번 볼까요? 베타에서. 베타를 보면은 랭귀지 모델이 채팅 캐퍼빌리티, 채팅도 얼마나 스코어가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벤치마크에서 보면은 그록2가 생각보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기 GPT-4 터보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니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써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X하고 결합이 돼 있는데, X가 채팅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미 유료 결제하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저는 유료 결제는 아직 하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그림 같은 것들이 잘 나오면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없잖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코딩하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록2가 이제 클로드 같은 것들, 제미나이, 또 뭐죠? 챗GPT 이런 것들과 함께 메이저의 경쟁을 하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손을 대니까 좀 점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카나 AI 얘기인데, AI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이제는 과학 연구도 LLM이 할수 있다. 이 이제 페이퍼와 함께 발표를 해서 더더욱 이제 그 유명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대략적인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부터 LLM이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해서 뭔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들보다는 너벨티라 그러죠. 새로운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 거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스코어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를 짜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할수 있는 것들도 실행을 해보고, 실험 자체에 대한 부분과 플랜을 갖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들,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논문을 쓰고, 거기에서 논문 관련된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논문을 연구를 해가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이 전체를 AI를 이용을 해서, LLM을 이용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논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논문들에 적용을 해본 것 같고,
과학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LLM이 크게 에이전트 형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들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세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카나다 AI가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회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너무 LLM 같은 것만 모델만 강조하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글이 픽셀 발표를 했잖아요. 픽셀 9 폰도 발표를 했고, 픽셀 와치도 발표를 했고, 픽셀 버드 프로라고 여기 귀에 이제 이어폰도 발표를 했는데, 요런 것 하나하나에 전부 다 9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양한 우리 그 음성 채팅 같은 기능 같은 것들이 제미나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제미나이 나노가 들어간 폰이죠. 이런 측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것들 잘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사실은 뭐 갤럭시 시리즈에서 들어갔던 내용이라서 아주 새로운 것까지는 새로웠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레퍼런스 폰으로서 구글이 이제 제품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를 어찌 보면은 이제 애플보다 먼저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픽셀 스튜디오라고 이거 잘쓸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나 리포트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품 측면에서 와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보드까지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하드웨어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AI 서비스와 같이 결합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돼.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뉴스로 꼽아봤고요. 네 번째는 AMD가 엄청난 투자를 했죠. GT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AI 제공하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대만 회사잖아요. 근데 AMD가 서버 랙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같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엔비디아보다 뒤질 수 없다.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생각이 되고, 이두 회사는 아마 시너지가 꽤날것 같고요. AMD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좀 지켜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래를 했다. 베팅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이 AI 데이터 센터 포함한 AI의 어떤 전성기는 뭐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주목해야 할 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메타 뉴스인데요. 메타가 유니버설 뮤직 그룹, 또 굉장히 커다란 음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익스펜디드 글로벌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보면은 단순히 페이스북만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 메신저, 호라이즌, 스레드, 왓츠앱에 이 음악들을 잘쓸수 있도록 굉장히 포괄적인 협력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틱톡 같은 곳들하고 경쟁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음악의 저작권을 지키면서도 음악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마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AI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IP를 가진 곳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니버설 뮤직과의 메타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를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이번 뉴스로 뽑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뉴스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